아니 주부들 중에는 특히 손끝 발끝 이렇게 저려가지고 저도 어쩔 때 보면 이렇게 구부리는 것 자체가 너무 뻔하잖아요. 아침에 일어나 맞아요. 예. 그래서 좀 맨날 이렇게 주물르고 이러거든요. 혹시 네.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? 네 있습니다. 이 테이프로 이 손가락에 마디마다 붙이면서 이 관절염에 대한 효과와 역시 순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손끝도요? 저 네. 선생님 여기서 제가 제일 나이 많거든요. 네. 먼저 나가겠습니다. 네. 종아리도 마찬가지지만 손도 네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손바닥 박수를 좀 처음 치고서 네.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고 한번. 네. 네. 여유감을 좀 네, 현행 씨한테 드리끔 네, 박수 쳤죠? 네. 자, 손도 비벼주시고요. 네. 이 손가락 마디마디의 가운데 마디를 제외하고 맨 끝쪽과 손바닥 쪽에 있는 두 부위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네. 네. 가운데 마디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늘리지 않고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아, 늘리면 왜 안 돼요? 늘리게 되면 오히려 순환에 장애가 옵니다. 아, 이거를 그러면 모든 손가락에, 다섯 손가락에 다 붙이면 더 효과가 좋은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디마다 사실 되게 간단한데요. 이렇게 해서 열 손가락을 다 하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여기 양쪽을 다요? 네. 그러면 어떤 정말 금방은 낫나요? 이 관절염뿐만 아니라 이 안정감이라는 것 때문에 혈액순환도 당연히 더 잘 되죠.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여기가 열감이 네.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 뭐가 약간 흐름이 있는 것 같은 느낌?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주부님들 손목터널 중부터 팔목 많이 아프시잖아요. 그래, 설거지 하다 보면. 네, 그래서 이렇게 손목 두께만큼 잘라서요. 손가락 펴보세요.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손목까지 붙여주시면 이렇게 많이 붙이면 뭐 운동선수인 줄 알겠죠. 그렇지만 관절도 보호하고 또 피부까지 잡아들어 순환도 시키는 그런 쌩쌩 테이핑 방법입니다. 일단 뭐보다 안녕하세요. 간단하니까 하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생각했죠. 끝났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일단 간단하니까 집에서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나네. 테이핑하셔서 쌩쌩한 정말 혈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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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